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덜 이렇게 흐린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평일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오늘을 또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중입니다. 별일 없이 살아야 된다, 무난해야 된다, 괜찮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무난한 거, 어떻게 사는 게 괜찮은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중입니다. 사는 게 이런저런 고민들의 연속이죠. 풀어야 될 숙제들도 너무 많고, 그 숙제들을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다 보면 나의 삶이 또 조금은 괜찮아지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또 시시때때로 또 이제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자책할 때도 많습니다. 뭐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손에 잡힐 것처럼 생각하던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괜히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이 일상들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정하라, 좀 더 차분해져야 된다, 서두르지 말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제 성격이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조금 더 이제 격려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또 다짐도 해야 되겠죠.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뭐 누구나 다 사는 게 다 쉽지 않아 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한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자 라고 말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어느 시점에는 괜찮아지는 때도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횡설수설이죠, 횡설수설. 뭐 지금 힘든 사람들은 20대에 취업준비생도 힘들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힘들고, 뭐 갓 결혼해서 이세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이들도 힘들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도 힘들고, 한참 애들 키우는 부모들도 힘들고, 나이든 노인들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에 또 힘들어하고, 이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걸 따져보다 보면,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힘들구나,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사는구나, 또 그런 와중에 또 살아가면서 또 자식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이렇게 지내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좀 조금은 멀리 내다보고 좀 여러 시각에서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될 텐데요, 그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들도 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힘들다는 생각, 걱정스럽다라는 것, 우려스럽고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만 이런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자꾸 하소연하고 싶고 억울한 사람 있냐 자꾸 얘기하려는 저를 보면 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냐, 좀 그런 것보다 좀 내 나름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열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삶이 좀 더 나아지게끔 부지런히 애써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좀 더 단단하게 움직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나가볼 생각입니다.
2024년에는 2024년대로 또 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일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런 와중에 제 나름의 이제 캐리어도 쌓아가고 또 가시도 만들어가고 쭉쭉에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싶죠.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길을 열어가야죠. 길을 만들어야죠. 나만의 오솔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짐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움직이다 보면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이 전 이제 나라 전체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예년보다 조금 더 희망찬 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뭐 조금씩 조금씩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 활동들이 조금은 넓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살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더욱더 좀 착실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부지런히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 참 사람 사는 게 희한한 게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듯이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없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반대로 그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일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이제 5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의 죽어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이도 더 들었던 것 같고 삶이 조금 엉망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제가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진중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차분해졌다라고 봐야죠. 그건 또 제가 얻은 거죠. 유튜브 활동을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저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매일같이 올립니다. 이건 저의 역사이고 저의 길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게 유튜브 세상이 열리면서 저같이 평범하고 한심한 사람도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고마운 일 같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면서 제가 제 스스로가 제일 많이 배우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제 느낌, 이야기, 조언들이 저를 좀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